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혜입니다. 지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벌써 추석 연휴가 딱 하루 남았네요. 그렇지만 주간 김욱혜가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 셀럽들은 뭘 하고 지냈을까요? 사실 뭐 추석 연휴와 상관은 없지만요. 아무튼 시작합니다.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드는 배우가 부업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죠. 사업 수완이 꽤 좋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그가 드라마인 필라델피아는 언제나 맑음 등에 출연한 배우 롭 맥켈헤니와 영국의 축구팀 렉섬 FC를 인수하기로 했답니다. 렉섬 FC는 영국 웨일즈의 축구팀으로 잉글랜드 5부리그인 내셔널리그에 속해 있는데요. 라이언은 앞으로 열릴 총회에서 이 팀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2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300억 정도를 팀에 즉시 투자하기로 했으며 팀을 지지하고 소유해온 팬들은 너무너무 이 인수를 반기고 있어서 서포터들이 투표로 하게 될 최종 결정도 투자도 곧 몇 주 안에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지난달 자신의 오너인 진 브랜드 기업인 에비에이션을 6억 1천만 달러, 한화로 7,100억 정도에 내놨죠. 이쯤 되면 라이언에게 영화는 취미죠. 얼마 전 인기 모델 지지 하디드와 원디렉션의 전 멤버인 제인 사이에 아이가 탄생했었죠. 지지는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딸이 지난 주말에 지구로 왔어요. 이 아이는 우리의 세상을 바꿔줬고 우리는 사랑에 푹 빠져 있답니다. 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지가 절친인 테일러 스위프트로부터 받은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지지는 테일러의 배드블러드의 뮤비에도 출연했었죠. 일단 9월 25일 인스타 스토리에 도나텔라 이모로부터 라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베르사체의 도나텔라 베르사체에게 받은 아기 옷을 보여주더니 아래쪽에는 아기가 덮고 있는 이불이 테일러 이모가 준 거라고 쓰여있죠. 이 아기 이불은 테일러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8월 말에 케이티 페리가 출산했을 때도 베이비 블룸이라는 자수를 새겨서 아기 이불을 선물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조커, 호아킨 피닉스와 배우 루니마라 사이에도 아들이 태어났죠. 그 아들의 이름이 리버라고 합니다. 리버 피닉스는 1993년 2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호아킨의 형이죠. 호아킨은 그런 형을 기리기 위해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준 것 같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비밀리에 둘째를 낳았죠. 아만다와 남편 토마스는 전쟁 피해 지역의 어린이들을 구호하는 단체인 워차일드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3년 전에 딸이 탄생한 이래 무고한 아이들에 대한 헌신이 우리 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팬들은 이 사진 속의 아이를 아만다와 토마스의 얼마 전 출산한 둘째 아이로 보고 있죠. 아만다는 2016년에 드라마인 뉴스룸에 토마스 세도스키와 6개월 사귀고 결혼, 2017년 3월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소식 이후 아만다는 이렇게 임신 중이던 때의 사진을 공개했죠. 네, 그러고 보니 왕자의 게임의 소피 터너도 이렇게 임신 중인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블랙팬서 체드윅 보스만의 벽화가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 등장했네요. 이건 어린이 병원과 협력해서 어벤져스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티스트인 니콜라스 스미스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체드윅이 자신도 암투병을 하면서 암을 앓는 어린 환우들의 병실을 자주 방문해 격려를 해왔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신이 힘든 가운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던 체드윅의 인품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 체드윅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들려드리자면요. 얼마 전 배우 시에나 밀러가 체드윅과 작업할 때 배우 개런티에도 남녀간의 격차가 있었는데 체드윅이 자기 출연료를 일부 삭감하면서 그 액수를 시에나가 추가로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도 이렇게 정중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한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었죠. 이런 미담들이 나올 정도면 훨씬 더 위대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해리포터의 루시우스 말포이를 연기했던 제이슨 아이작스가 아들 드레이코 말포이 역 톰 펠튼에게 사랑이 담긴 생일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영국 적십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격 화상 채팅을 하기도 했었죠. 제이슨은 톰에게 어둠 속의 나날 중에서도 넌 언제나 나의 빛이다. 우리 모두 장난치고 음악을 만들고 마법을 걸어줘서 고맙다. 최고의 생일이 되길. 아들아 사랑한다. 가짜 아빠로부터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생일날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받는 게 좋으신가요? 저는 디즈니 피터팬 실사판의 팅커벨 역으로 드라마 그로우니시 등으로 알려진 배우 야랴 샤히디가 발탁이 됐습니다. 아라샤는 미네소타 태생에 어머니가 아프리카계, 아버지가 이란계인 미국인으로 6살 때부터 맥도날드 광고에 나오는 아역으로 경력을 시작했다죠. 피터팬은 1953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것으로 피터팬 역에는 알렉산더 모로니, 웬디는 밀라 요보비치의 존뚝이다 못해 마치 클론 같은 딸인 에버 앤더슨으로 결정이 났고 후크 선장은 현재 주드로가 협상 중입니다. 소니도 실사판 신데렐라의 가수인 카밀라 카베로를 주연으로 발탁해서 촬영 중인데요. 이 영화는 8월 19일부터 촬영이 재개되면서 이런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왼쪽은 케이 캐논 감독, 카밀라의 오른쪽은 겨울왕국의 이디나 멘젤이네요.
헨리 카빌이 슈퍼맨을 연기하기 위해 재계약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최근 GQ와의 인터뷰에서는 해당 루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작 신작인 에놀라 홈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며 주제를 바꾸거나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 라고 계약 여부에 대해서 즉답하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인터뷰에서 헨리는 제임스 본드를 연기하고 싶다고 의혹을 드러냈는데요. 만약 바바라와 마이클, 007의 제작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나는 절대로 그 기회를 잡으려 들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전부 공중에 붕 뜬 상태지만 어쨌든 저는 본드를 연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2005년에 헨리가 제임스 본드가 될 뻔했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최종 후보에 다니엘 크레이그와 나란히 있었고 마지막에 탈락. 2018년에는 헨리를 두고 다시 이 역할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도 있었기에 여전히 헨리 역시 제임스 본드의 유력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그때는 20대였던 헨리가 어느덧 제임스 본드 캐릭터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죠. 만약에 슈퍼맨의 007까지 되면 컴돌이 최고 아웃풋 아닌가요? 게다가 헨리는요, 자신이 출연했던 미션 임파서블에 돌아오고 싶다고도 했네요. 얼마 전 톰 크루즈의 상식을 파괴하는 스턴트 장면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데요. 이미 헨리가 연기한 캐릭터는 영화에서 죽었는데요. 뭐 아주 그냥 다 하고 싶답니다. 다 해도 되긴 하죠. 아바타의 속편이 제작 중이라죠. 아바타는 당초 두 작품만 하기로 했으나 수를 늘려서 총 5부작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제작진들은 최선을 다해 속편을 제작하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유로 4개월 동안 촬영을 못했고 6월부터 촬영을 재개했습니다. 얼마 전에 카메론 감독이 2020 오스트리안 월드 서밋이라는 환경회의에 출연해서 아놀드 슈와제네거와 대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카메론 온께서는 아바타 2편은 1년을 미뤄서 2022년 12월에 공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영화까지 또 1년이 미뤄진 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뉴질랜드에서 촬영 중인데 아바타 2는 촬영이 다 끝났고 아바타 3는 95%나 찍어놨죠. 우린 아바타 2를 공개한 시점부터 아바타 3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론 감독님, 영화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테넷의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마블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네요. 그래서 팬들은 판타스틱4의 리부트판에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판타스틱4에는 존 크레신스키와 에밀리 블런트가 미스터 판타스틱과 인비저블 우먼 역에 기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고 존 크레신스키도 의욕이 있어 보였는데 얼마 전 너드 리액터와의 인터뷰에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만약 당신이 미스터 판타스틱 역을 제안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어디에 사인하면 되나요? 라면서 솔직한 생각을 밝혔네요. 이런 언급까지 나오는 걸 보면 테넷 이후로 확 뜨긴 했죠. 물론 저도 닐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닐이 주도자가 키워낸 맥스다 라는 설을 듣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존 데이비드는 팬들이 만든 테넷의 모든 가설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는다고 합니다만 또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아직 본인도 영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아이들의 양육권을 결정하는 이혼 재판 중인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곧 재판이 또 시작되죠. 거기에 브래드 피트가 한 배우를 소환했다는데요. 아마도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질리안 아멘한테라고요. 이 배우는 안젤리나와 딱 두 번 출연한 적이 있는 배우인데 뿐만 아니라 브래드의 재판 소환 목록에는 심리학자나 보안 컨설턴트 등 언론도 전혀 브래드가 왜 이 사람들을 재판장에 불렀는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네요. 2016년 9월에 이혼 소송 이후 두 사람은 내일이 재판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6명이나 되는 자녀의 양육권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앰버와 조니 소식도 없으면 섭하실 테니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이 요즘 조용하긴 했었죠. 앰버의 변호인단은 조니에게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앰버의 변호사가 말하길 조니 뎁과 워너는 신동사 3편의 촬영 날짜를 정확히 밝히려 하지 않는다. 둘째, 조니는 유럽 각지를 돌며 영화제에 참석하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서 증언 또는 증언 조서라는 게 있어요. 선서하고 나서 진술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법정에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앰버는 조니는 빨리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거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야 재판도 하니까요. 그런데 조니는 나 유럽에서 일정도 있고 신동사 3도 촬영해야 됨. 그러니까 또 앰버는 너네가 늦게 오면 재판 스케줄이 내 아쿠아맨 2 촬영이랑 겹침 이러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사람 미국 본진에서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남아있는 전하고 갈비찜을 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몫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의 케이저였습니다.